부담 갖지 마세요. 만약 한 선생님이 에스테틱에 해 끼칠 일을 하셨으면 계약서에 쓰인 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셨을 겁니다. 가분하단 말씀은 회장님께 내가 직접 드리겠습니다. 안녕히 가십시오. 아, 타고 오신 차는 원하시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저한테 할 말 없으십니까? 살인사주란 말까지 들으셨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거.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?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. 제가 경찰서에 쳐넣으려고 했던 놈이 저한테 묻더군요. 민 회장님 차를 탈 수 있는 30대 긴 단발머리 미인이 누구냐고. 병거망동 삼가십시오. 특히 지은아 씨한테.